네, 혼쭐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교보증권에서 국내 유일한 펄프 생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정복이 현실로 된다는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투자증권 석탄으로 벌어서 친환경으로 간다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무림 PMP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도 보시죠. 4%대 상승하면서 5,0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펄프 가격이 고공행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죠. 국내 유일 펄프 생산 회사인데요. 최근 다시 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무림 PMP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펄프 가격이 오르면서 인쇄용지와 펄프 판다 가격으로 재지와 펄프 분야에서 수익을 확실히 챙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2분기를 돌아보면 대보수로 생산과 판매 차질이 일어났고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4분기에는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만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6,100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보시죠. 루닛입니다. 현재 1.28% 상승하면서 3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로봇으로 예전에는 어려웠던 작업들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죠. 그 분야는 단순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 쪽으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의료 AI 전문 기업 루닛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 진단을 하고 치료 솔루션 개발을 하는데요. 주요 제품으로 암 진단 관련 영상 판독 솔루션, 그리고 암 치료 관련한 이미지 바이오마커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닛은 기술력 측면에서 경쟁 그룹 대비 우수하다는 것 이미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AI 관련한 여러 학회를 참여했고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상을 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기술력이 우수한데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 베셀입니다. 2%대 상승하면서 6,2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중화권 수주 모멘텀으로 내년 실적 터너라운드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크게 받고 있는 중국, 여전히 봉쇄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베셀도 그 악재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베셀은 중화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투자 지연으로 작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올해 적자폭을 대폭 개선됐고요. 내년의 실적 터너라운드의 원년이 될 걸로 전망되면서 매수를 추천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UAM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목될 산업인 만큼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제시되지 않았고 투자 의견은 매수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차근차근 리포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번 한 주 4일밖에 사거래일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드라마틱하고 오늘은 또 드라마틱한 것과 정반대로 잠잠해요. 근데 오히려 잠잠한 게 조금 낫지 않나요? 네. 불안하기 물론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좋았던 분위기가 또 갑자기 식었다가 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혼동기가 있을 때는 잠깐 멈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어제처럼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긴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시장이 여기서 조금 안정을 찾아줘야 어느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지. 만약에 오늘도 또 맥업 실러 내렸다라고 보여지면 우리 시장은 다시 좀 나락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거 보자고요. 여전히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잠잠한 시장 안에서도 종목들에 대한 분석은 아주 고군분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첫 번째는 현대글로비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사실 정말 많이 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추세가 이탈되는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명실상부한 넘버원 PCC라는 제목의 현대글로비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동안 좀 주가가 빠진 배경에는 그 미 인플레 감축법, 현대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또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현 아나운서는 현대글로비스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죠?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요? 네. 뭔가 차를 운송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미지죠. 결국 현대 글로비스라는 게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서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배를 실어 나르는 전용선을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네. 일단 자 매출 구성을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현대 글로비스 리포트에 나와 있는 매출 구성표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물론 해외 물류예요. 해외 물류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원인데요. 그래서 뭐 해외 물류가 한 44%, PCC 근데 배를 운용하는 면에서 10%, 그다음에 CKD는 이건 반제품.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완성차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차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잘라서 수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현지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KD가 대략 한 40%, 기타 해외 물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보관은 뭐냐면 여기 이제 기타 해외 물류 부분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 현대글로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주와 천연가스를 석탄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해외 물류라든지 PCC 부분에 있어 매출 구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냐라고 봤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키워가는 거죠. 결국 전체 매출에서 50%가 이쪽 분야인데 이 중에서 현대기아차만 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지금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유럽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유럽으로 보내요. 네. 그럼 올 때 배는 빈 배로 올까요? 아니에요. 갖고 오죠. 거기에선 유럽산 자동차를 또 싣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의 절반은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뭐 많이 줘서 50%라고 치고요. 여기에 또 절반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5% 매출에서 줄어들면 얼마나 줄까요? 한 20, 30% 줄어들게 되면 한 2, 3% 줄어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빠져야 될까요? 그런 어떤 논리를 형성하게 된다라면 조금 이번에 IRA법에 있어서 수혜는 아니에요. 피해는 봐요. 분명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중기적으로 피해는 보는데 당장 우리가 이 단순 계산했을 때 제가 계산한 건 그건 맞는 건 아닙니다. 러프하게 그냥 계산한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과연 주가 빠진 것이 우리가 이게 그 하나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얼마큼 무섭게 작용하는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와 여기에다가 심리전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계속 그 자동차를 뭐 운반한다, 운송한다, 석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즉슨 이게 배로 운송하는 거니까 최근에 그 해상 운임지수가 하락한 것도 네. 이 현대글로비스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어때요? 근데 의외로 네. 우리가 이제 특수선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자동차만 실어 나르게 돼 있죠. PCC선이요? PCC선. 네. 우리가 옛날에는 저도 우연치 않게 한 달 전에 옛날 영상을 봤는데 포니를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 수출할 때 그냥 컨테이너에 차를 두 대씩 실어가지고 컨테이너로 수출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니까 모든 배들을, 자동차들을 다 그렇게 수출을 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배에다가 각자 실어가지고 이제 묶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이 선박이 부족해요, 지금. 이 선박이 부족한데 그 2019년 이후에 노후 PCC선이 계속해서 폐선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폐선된다라고 만든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부족한데 물동량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운임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운임이 2021년서부터 움직이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제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2023년서부터 2050년 2025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조 1,800억 원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또 공시를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IRA법에 적용이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이런 다양한 높은 운임으로 계약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컨테이너나 벌크랑은 좀 다르죠. 컨테이너나 벌크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지만 PCC선 같은 경우는 한정된 걸 가지고 어쨌든 자동차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번 리포트의 핵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레포트에서는 주가가 저평가 상태다. 3분기와 하반기에도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해 봐야 될까요?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꼽아볼게요. 여기에 저의 내피셜까지 더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회사의 특징이 뭐죠? 대주주들의 개인회사라는 점이죠. 개인 지분들이 높아요. 대주주들의 개인 지분이 높다라고 치게 된다면 결국 현대글로비스는 뭔가 특정 역할을 할 겁니다. 해상 운송에 있어서 특정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PC 시선 비중보다는 CKD도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죠. 원래 모비스가 하던 걸 현대글로비스가 가져왔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벌크라든지 다른 운송 쪽도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특수선을 운영해서 현대차 그룹 내에 있어서의 운영 묘가 있을 것이다. 또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우리가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고차를 또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글로비스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뇌피셜에 불과합니다만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투자 포인트를 잘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의 이번 대신증권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현재 지금 그 PCC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제 뭐 2019년서부터 노후 폐선이 되고 운임이 언제부터 올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팩트체크가 저도 안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정확히 찍어냈다라는 면에 있어서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를 보고 현대글로비스의 차트를 보면은 진짜 과하게 밀린 것 같은데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모든 것을 다 OX로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면은 이 대신증권의 리포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LX 인터내셔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탄으로 벌어서 친환경으로 간다. 사실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사명이 바뀐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입이 안 닿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LX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대표적인 또 기업입니다. 이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각 사업부의 실적을 뜯어보죠. 우리가 이게 참 그 우리가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삼성그룹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하면 신세계, 그다음에 뭐 한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다 범 삼성 계열이잖아요. LG는 앞에 L자가 붙어요. 맞아요. 이게 럭키라서 그런가요? 옛날에 GS 그 LG가 럭키 금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스타 그 전에 럭키 금성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글쎄 저 문득 든 생각이 럭키라서 L자를 유지하는 건가?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LG, LX, LS, LIG 이게 다 범 LG 그룹인데 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제 지주회사 LX의 이제 주요 자회사입니다. 사업부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뒤에 얘기할 석탄은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이게 자원회사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유리공업, 그다음에 포승 그린파워,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법인, 또 니켈 광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세계 경제에서 핵심은 뭐죠?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자원을 가공하고 운용하는 거가 정말 어떤 최첨단 산업 못지않게 높은 영업이익률과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존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인터내셔널과 관련해서 봄부터 매일경제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LX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특히 LX 그룹 내 상장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LX 그룹 내 LX 인터내셔널이 상장 회사로서의 지위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석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 그러면은 친환경에서는 오히려 좋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LX 인터내셔널이 친환경으로 가는 그 시기에 또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LX 인터내셔널의 지금 그 실적에 강한 핵심 키워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등 공신은 석탄이 맞아요? 네, 석탄부터 한번 봅시다. 네. 일단 석탄 같은 경우 2022년 영업이익이 약 1조, 그러니까 9,380억, 한 1조로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죠. 1조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0%나 증가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석탄 가격이 강세니까 우리가 진짜 석탄이라고 하면 정말 고루하고 지루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인데 이게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제 LX가 저는 이게 회사가 참 생각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니켈 광산도 지금 이 돈을 벌어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석탄 같은 경우 공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인 공해 유발이죠. 근데 탄소 배출권 사업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친환경 웰리스 사업 전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석탄 자원을 보게 된다라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쪽 쪽에 있어서 다양한 광산들을 또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석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저 강원도 쪽에서 나오는 거는 건탄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연탄 만들어서 떼는 게 좋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거는 어떻게 보면 석유와 우리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 석유하고 우리나라 석탄하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죠? LPG. LNG는 천연가스지만 LPG 같은 경우는 석탄 석유에서 뽑아내거든요. LPG. 그다음에 이게 화력이 굉장히 세요. 화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발전하기가 좋죠. 우리가 연탄 같은 경우 떼면 이게 화력이 서서히 타는 거지만 이거는 불이 확 붙는다 생각하시면 이 인도네시아산 석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광산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영조 수장님은 LX 인터내셔널을 만약에 내가 투자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 네. 지금 그래 1등 공신은 석탄이니까 나는 석탄으로 쭉 볼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종착지는 친환경 쪽인 것 같으니 이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 플러스 알파에 나는 핵심 포인트를 갖겠다, 걸겠다.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 이 페이지에 있는 네. 그 하단에 있는 재무제표를 한번 좀 표를 좀 준비해 주시고 전 둘 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둘 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석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시 못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유럽도 석탄 발전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석탄을 우리가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표 제일 오른쪽에 보면 2021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매출액을 보면 약 1조 6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2023년서부터 지금 약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매출이에요. 좋다 이거야. 매출이 좋은 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가장 높았을 때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합상사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2021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3.9%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두 배죠. 또 조금 더 내려오시면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ROE가 있습니다. ROE. ROE가 몇 프로냐면 22%예요. ROE 22%라는 것은 주주들의 돈인 자본금이 매년 22%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ROE가 20% 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두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LX 인터내셔널이 ROE가 20%. 그러니까 여러분들 LX 인터내셔널 그 주주시라면 매년 이자 22%씩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LX 인터내셔널 하고 있는 사업이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LX 인터내셔널 재무제표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 밀어볼까요?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호평이었는데 리포트도 볼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둘 다 개인적으로도 회사에 대한 어떤 호감도도 있고요. 리포트도 상당히 분석을 나름대로 짧고 굵게 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기 드문 사업 구조가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현주소 석탄, 미래주소 친환경 둘 다 보고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영수 수장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